오늘은 부하 가운데 미국 MMA 파이터 토미 이마다의 흥미로운 크로스오버 경기를 준비했는데요. 이마다는 2009년 벨라토르에서 강적 마스비달을 그림 같은 트라이앵글 초크로 시신시켰죠. 마스비달에겐 이 경기가 정말 쥐고 싶은 흑역사가 되어 13년이 지난 지금도 이마다에게 리매치하자고 졸라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후 이마다는 2010년 일본 S급 경기에서 입식으로 당시 K1 타격 3대장 중에 한 명인 앤디 샤오와 준결승에서 맞붙게 되는데, 아니 MMA 파이터가 앤디 샤오와 입식에서 싸우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경기의 독특한 점은 타격뿐만 아니라 관절기를 제외한 던지기나 테이크다운이 어느 정도 허용된 크로스오버 입식 경기라는 겁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부아카와 결승에서 맞붙게 되는데, 이렇듯 다리를 걸어 상대를 테이크다운 시키는 것도 이 경기에선 허용된다는 거죠. 클린치 상태에서 업어치기 들어갑니다. 입식에선 보통 주의나 경고를 받지만 여기서는 반칙이 아닙니다. 사실 MMA 선수가 입식에서 타격 전문 선수와 싸우면 누구나 MMA 선수가 불리하다고 예상하지만, 입식과 MMA의 경계선을 이렇듯 약간만 모호하게 만들면 승패의 변수가 커지고 관중의 호기심도 커지게 됩니다. 앤디 샤워 기습적인 펀치 공격이 이어지지만 목덜미 잡고 더티 복싱, 그리고 다시 이마다의 업어치기, 다시 넘겨버립니다. 저도 이 경기의 룰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앤디 샤워의 낙승을 예상했지만 이렇게 되면 예상하기가 힘들게 되죠. 다시 한번 업어치기. 저런 테이크다운도 전부 포인트에 가산이 됩니다. 아, 앤디 샤워의 표정이 어두운데요. 타격에서도 그다지 자신이 압도적이지 못했고 업어치기를 많이 허용하면서 실점을 많이 한 상황이죠. 3라운드의 끝을 보려는 앤디 샤워, 1, 2라운드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게 좀 걸리네요. 결국 경기는 판정으로 가면서, 아, 이마다의 승리입니다. 이마다는 예상을 뒤엎고 강적 앤디 샤워를 준결승에서 잡아내면서 드디어 부아카와 맞붙게 되네요. 앤디 샤워, 소스테 일본인 선수의 전멸. 초반부터 더티 복싱 섞어주면서 근접전 시도하는 이마다. 오, 부아카를 어버치기로 넘깁니다. 이런 장면은 그동안 부아카와의 경기에선 전혀 볼 수 없었죠. 격투 팬들은 내심 이런 걸 원했을 겁니다. 입식의 제왕 부아카와 MMA 파이터와 싸우면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증 폭발이죠. 다시 태클 노리는 이마다. 그러나 니킥으로 방어하는 부아카. 바나나 나무를 부러뜨리는 부아카와의 킥을 계속 허용하면 이마다의 다리가 아작이 날 수도 있는데요. 로우킥 맞고 휘청댑니다. 데미지가 있죠. 스탠스가 불안해 보입니다. 첫 번째 다운당하는 이마다. 어이쿠, 환장하겠네. 링바닥을 치는데요. 앤디 샤오에게 통했던 기술이 부아카오에겐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이마다가 경기 전 이금희 아나운서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부아카오를 어떻게 깨죠? 라고 물어봤더라면, 경기의 균형이 점차 부아카오에게 기울면서 두 번째 다운. 그래도 어떻게든 부아카오에게 가까이 붙어야 하는데 이젠 다리가 묶여 제대로 가깝게 붙을 수도 없습니다. 2라운드 시작되자 근접 모드로 들어갔지만 또 부아카와의 니킥 퍼레이드가 시작이 되고, 이번엔 다리를 잡고 꺾으려는 이마다. 지금 이마다는 입식이 아닌 MMA 경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부아카오에겐 전혀 통하질 않습니다. 다시 로우킥 맞고 세 번째 다운.
静かれてきますよ、バカオも。ねばんちゃダウン。立つ？立ちますか？いやー、立ち上がった。フォアカオド그의투지를인정해주는표정입니다다시로키다섯번째다운과함께경기종료푸아카우도지쳤는지링바닥에주지않습니다이마다의투지도정말대단했고그동안입식최강자푸아카우와과연 MMA 파이터와싸우면어떻게될지궁금했는데 MMA 룰이어느정도적용된이경기를통해조금은분명해졌네요이영상조회수가좀나왔으면하는데재밌게보셨다면구독좋아요부탁드리겠습니다그럼아디오스